가자. 어, 어? 댄스 댄스 뭐야 댄스 뭐야. 아 가까이 다 서로. 어 아 아 아 아. 야. 야.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레드 로프 돈 폴 비하인드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원래 둘이서 플레이를 해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스팀에서 오랫동안 묵혀놨었는데 오늘 저희 집에 매드해터 씨가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해터 씨.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현실로 지금 플레임님 옆에 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드해터 씨를 캐릭터로만 보다가 어제 불과 어제 매드해터 씨의 얼굴을 제가 처음으로 뵀는데 매드해터 씨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전 개잘생겼어요. 아, 이거를 또 포장을. 키가 178? 180? 78. 제가 키가 171인데요 항상 올려다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괴감 들더라고요. 부럽다. 키 좀만 줘라. 안 돼요. 전 딱 제 키가 좋기 때문에. 부럽다. 그 윗공기는 좀 맑답니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매드헨터 씨가 오셨기 때문에 이 게임을 바로 꺼내봤습니다. 엔딩까지 이게 좀 상당히 길어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엔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설레는 키 차이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레이는 키 차이. 어? 아까랑 시장맵이 다른데? 아까 잠깐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시장이 다르네요? 이게 미니맵을 볼 수가 있는데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이게 달라지나봐. 오. 야 어디가! 일로 와봐! 아 빨간색이 저거. 초록색이 매드헤터입니다. 네 제가 초록색. 이게 뭐죠? 아 명예 전당인가봐. 저거 해골 빼기 사람 모양은 해서 464대 있는데 남은 목숨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서로 이어져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옆에서 계속 이러는데요? 얘다 얘. 어! 쟤 약 올리고 도망갔어. 뭐야 쟤? 쫓아가보자.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나요? 얜 뭐죠? 아! 오호! 쟤한테 어? 닿으면 죽어. 어? 그럼 얘한테도 닿으면 죽어? 안 죽는데? 어? 어? 아, 아 얘네를 죽이면 킬수가 오르네. 야 가마 가마. 그리고 물이 가마 가마라고! 아니! 찔렸어. 창에 찔렸어. 아 이거 목숨이 100개밖에 안 남았는데? 시작했어요. 오케이. 이거 지금 보니까 목숨 있네. 아 왼쪽 저 오케이. 아래 저 해골 표시가 목숨 맞네. 저건 죽인 그리고, 사람의 순가? 어 우리가 거. 아 시민을 죽이면 안 되는 거네. 아까 점수가 남은 목숨 빼기 시민이었잖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 시민을 많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점수가 깎이잖아요. 시민을 아. 죽일수록 점수가 깎이지. 아니 그러면 목숨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몰라. 에? 목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겠지. 일단 가보자. 여기서 너 안 죽여도 되나요? 좀 살인 충동 좀. 저 해골은 저 해골을 안 죽여도 되나요? 오케이. 저 해골을 죽이면? 아~~ 이야 목숨을 주네. 어? 오 죽일 뻔했어. 얘랑 토크할 수 있는데. 어? 말 걸어봐. 목숨에 값어치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죠. 값을 매길 수 없지. 그럼 no. 알겠다. 너랑 거래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 두렵다. 얘가 목숨이랑 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그런가 봐. 목숨을 살 수 있나 본데? Fairway 알겠습니다. 어? 목숨 못 사는데? 아 난 얘한테서 목숨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 했거든? 아 그런데 옆에 해골들이 막 있긴 하네. 근데 우리가 대답을 올바르게 못해서 거래가 안 돼요. 괜찮아요. 저런 거래 따위 필요 없어요. 토끼 북쪽으로 이거... 가볼까? 나무는 못 자르네. 이거 뿌꾸랑 산책 갈 때 자주 겪던 현상인데 위로 갑시다. 이스트. 동쪽 홀레이네요. 동쪽 광장. G다 G. 얜 뭐야? 12개의 그림자. 아, 저 검은 시민들이 그림자인가 봐. 희생된 12마리의 그림자를 제공하면은 세이브가 된대요. 세이브 시킬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거네. 세이브를 하려면 그림자를 잡아야 되니까. 아, 그 세이브를 안 하고 많이 간 거네. 어. 만들어! 세 마리 죽여! 아이 미친!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마! 우린 최고 점수를 목표로 하자. 좋아요. 어? 어? 야 내려가 세이브해 세이브해.
다 조져 조져 죽여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어 온다 온다 경비병 온다 넓혀 넓혀 어어어 잠깐 잠깐만 아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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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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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어어 짜 어 이거 줄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인데 어 그러네요 그지 확실히 길어졌어 이 할배는 못 죽이나 아 아래 어 죽일 수 있다 야 개 세이브하는 애인데 개 죽이면 어떡해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니 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줄로 상대를 잡을 때마다 아래쪽에 빨간색 게이지가 늘어나는데 그럴수록 줄이 길어지나봐 방금 쥐도 잡았어 아니 뭐 길어졌으니까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요? 일단 얘는 이거 그냥 무빙 쳤다가 얘가 네. 오면은 돌아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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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룰룰룰룰룰 어? 여기 오픈 열 수 있지 않나? 지금 은색 열쇠가 3개가 필요하대요 여기 열려면 음흠. 열쇠가 부족하고 저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동, 은, 금 그리고 청이 있어요 저건 뭘까? 사파이어 열쇠인가? 어쨌든간 미니맵 좀 잠깐 볼게요 우리 위로만 왔네요 어? 아 지금 보니까 미니맵에 그러네 저쪽은 동 열쇠가 필요하겠다 동 열쇠가 필요하겠다 보스 잡으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야 우리 걔 조지러 가보자 오케이 줄도 긴데 죽어서 다 날릴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내려와 내려와 아니 좀 기분이 묘한데 됐어 목숨 두 개 준다 그러네 목숨을 얘로 충당할 수 있구나 아 너무 무서운데 근데 어렵네 야 잠깐만 잠깐만 저 삐에로 누군지 말 좀 걸어보자 오케이 지금 현재 빨간색 줄이 더 길어질 수는 없다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을 자르는 수밖에 없대요 아 얘가 줄을 탈생을 하지 않아도 늘려주게 하는 앤가 보다 이게 최대치라는 건가? 그치 지금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뭐 늘려준다 그러는 건가? 그렇겠죠? 가자 위로 올라가자 어? 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싹 해서 야, 피하고! 이거 찔리면 죽나? 그럴 것 같아. 가까이 가지 마. 지금 우리는 줄이 길어서 목숨을 아껴야 된다고. 할배. 세이브 되나? 세이브 한번 해보죠. 좋아. Rejoice. 영혼 팔아 저장했다. 저장했어. 가자. 어, 어 댄스 댄스. 뭐야 댄스 뭐야? 아 가까이 다 서로. 어 아.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져. 아. 저리가 여기서 어떻게 춤을 춰? 이게 춤추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동시에 움직여보자 어깨 움직인 후 안 돼요 뭔가 수고 닭강정 사랑은 뭐야 여기가 북쪽 끝 광장이네요 어. 이게 보니까 미니맵이 점점 완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이게 거대한 사각형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보자 북쪽 문 여름의 집 남쪽 문, 지구의 집, 운명의 집 저기 동쪽 문, 저기 저거한테 물어봐라 저거가 뭔데? 가드 그게 뭔데? 방어 미친 거 아니야? 경비병, 경비병 경비병 위쪽으로 아. 못 가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여길 어떻게 가? 어? 근데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어? 어? 하우스 오브 썸머 어? 어어어 뭐야 뭐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제 저 해골 안 먹어도 되나? 먹자 막 밑에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들 어야 살려줘 내가 당겨줘야 되나? 어 줄이, 그런 거 같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거 같네 한번 빠져봐 빠져봐요 빠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쪽 어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나가지네 이분은요? 죽여. 죽여 빨리 죽여 아, 당겨줘! 근데 이거 감싸지도 않았는데 영혼은 줄에만 닿으면 죽는 건가? 그러네 뒤에 또 생겼어 야 영혼 계속 나오네 저 묘지에서 계속 나오네 아, 저 묘지를 부러뜨리자 묘지를 야! 뭐 어디가! 어디가! 내려오라고! 아니 저거 계단 올라가야 돼요 저는 아니 판정패입니다 이거 그랬어? 미안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세수 끼고 야 부셔 됐어 이제 영혼들이 나오지 않을 거야 좋아요 오케이 위쪽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조작 잘해야 되네 이거. 야 해골부터 일단. 쟤 또 막 놀리는 애 있다. 안 떨어지게 조심해. 예.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져. 쟤는 안 떨어지게 뭐... 조심하라니까 바로 떨어지네 저 이씨. 아 미안합니다. 그 뭐예요 버튼 위에 이거? 몰라. 일단 유령을 죽여야겠죠? 저거 누가 봐도 좀비인데 유령이 아니고 좀비네? 뭐하네 가볼까요 한번? 내려가 할 수밖에 없겠네 지금 길이. 오. 그러니까 일단 좀비부터 죽이자. 오케이. 이리 와봐 좀비. 야 이 개색. 야. 오 됐어. 와 오케 오케 피엔노. 들어와라 우매한 좀비. 이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오케이. 어? 다 잡으니까 문이 열렸어. 문은 열렸는데 저희가 나가려면 저 발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이쪽 발판 눌러서 한 명이 올라가죠.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서 똑같은 짓 또 하죠? 요로 요로 돌아서 이걸 밟으면 당겨 줄 겁나 길어. 야 이게 올라가는데 둘 다 올라올 수 있어야 되나? 아, 일단 돌아봐봐. 위로 쫙 올라가. 네. 위로 쫙. 그렇지. 그거 밟아봐. 아,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둘이 올라왔죠? 둘이 올라오는 거에 성공했고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버튼 밟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 떨어질 뻔했어. 아, 왜 있는 손 다 밟는 거야? 잘 보고 가란 말이야. 죽여. 그렇지. 제가 열쇠 주네. 그러네. 그러네. 아래로. 제가 갑자기 뛰어와요. 됐어. 지금이야. 슥. 완벽한 타이밍. 제발 원을 만들어. 원을. 묶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우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 저는 잘했어요. 뭐? 아, 지금 왼쪽 위에 점수 있네. 77점이라고. 그러네. 그니까, 최대한 영혼을 안 잡으면서, 최대한 목숨을 많이 모아야 되네. 그지. 이미 점수가 엄청 까였는데, 이거 마이너스 가겠는걸? 우리가 목숨을 많이 벌면은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만큼 훨씬 많이 그림자를 죽이고 있잖아. 아직까진 77점이면 뭐 준수하지 않나요? 이리 가봅시다. 아 여기로 왔네. 자 해골. 못 가는 곳인 줄 알았던 해골이. 야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 묶으시면 돼. 그럼 다시 못 올라오자네. 다시 올라가야 되나요 근데? Nope. 왼쪽으로 가봅시다. 오 다 잡고 싶어. 막 모여있는 거 봐. 군침이 싹 도노. 군침 싹. 어? 방 색깔이 다른데? 저 방들이 그건가? 서머? 그런 거 같아. 그런가 봐요. 저길 아직 다 안 눌러봤네.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어. 그지? 예, 그러네. 돌아가자. 계절의 방이랑 뭐 다른 방들이 또 따로 있나봐요. 일단 계절의 방을 전부 다 둘러보면서 열쇠를 모아야 되는 거 같아. 최종 목적이. 헤이! 열쇠 또 준다. 다섯 개를 한 번에 다 눌, 저, 불 다시 들어오기 전에 다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마 올려. 어, 뭐야? 뭐야, 왜 깜빡거려? 왜 무서워? 제한 시간이 있는 건가? 일단 비석부터 뽀개죠? 오케이, 내려가자. 응? 뭐야? 뭐지? 아. 어, 이거 안 부서져. 저 그건가 봐. 지금 보면은 비석에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저 방어막. 저게 있는가? 플러스 다 까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려. 그러네. 어 그러네. 아 우리 방에 갈렸어. 오케이. 오 예리한데. 아 뭐. 역시 겜잘스. 뻔하죠. 저기 잼민이 있는 데로 어떻게 올라가지? 위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가야 아~ 되네. 그래서 버튼 눌러서 발판 꺼내가지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나 그러면? 아니 아래쪽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재민이 있는 길은 어떻게 가나. 그냥 그렇게 가는 거라고. 날 믿어. 가자. 그냥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까지 열릴 그치, 거라고? 아래쪽도 버튼이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거지. 오케이. 뭐 이래 많아. 비석으로 달리죠? 첫 오케이. 응?
왜 글로 가는 거야? 어? 얘기해 봐. 캐릭터가 헷갈려. 아니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버 임마. 어버 임마. 지금이야. 나 죽을 거야 또. 아니. 반대로 가야지 반대. 자 지금이야. 줄이 너무 짧아. 아 미치겠네. 저 좀비한테 몇 번 죽는 거야? 두 마리 있어요. 내가 할게. 그럼 어그로 내가 깰게. 오케이 오케이. 이 이리로 내려와 이리로. 오케이 오케이. 자 잘 보라고. 아니 그거 네가 내려가면 어떻게 나 혼자 한다니까. 아야 왜 때려? 왜 당기냐고. 이리로 내려와 빨리. 너 가만히 있어. 조금만 올라와. 일로 와. 아! 방금 그 아이씨 혼자 가실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아니 내려가지 말라니까. 이거 발판 누르는 거 뭐지? 아 이거 아래로 내려가려면 저기로 올라가야 되네. 어디를 갈 거예요? 일단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 그럼 아래면은 여기서부터 위로 세 개 누르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고고. 저. 제가 다시. 제가 아래를 갈 거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 아, 위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누르고 있어. 자, 가요. 갑니다. 됐고. 이건 밟아. 됐고 넘어. 일로 와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지. 이거 밟아보죠. 저쪽이 열렸어. 아 이게 버튼을 한번 누르면 계속 영구적이야. 아 이거. 그러네 영구적이네. 아 그럼 이제 다시 위로 가야겠네. 반대쪽도 누르러 가죠. 어 반대쪽도 똑같이 누르러 가야 돼. 됐어. 오케이. 예. 좋아 눌렀고 가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네, 네. 그럼 되잖아. 와서 야 너 일로 와 이씨 장놈의 스키 잼민 우리를 도발해? 잼민 쉘 어? 어? 뭐야 이거 움직여지는 옮길 수 있다. 아 야야 저 버튼 쪽으로. 어? 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땡겨보자. 됐다. 그러네. 버튼이 나와있는 상태에선 그게 또 안 올라가져요? 쓸데없이 디테일하네 진짜. 너 일로 와 이리 와 나이파. 어이구. 원래 이렇게 총 3번 올리나요? 아 여기가 다 끝났다는 뜻 아닐까? 아 그런가 봐.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하우스 오브 썸머라고 써있잖아. 네. 여름의 계절 방은 지금 테두리가 다 막혀있어. 이 8개의 방이 끝인 거지. 그러네요. 그만하자 이제. 한 스테이지 클리어 했으니까. 아 오케이. 뿌듯하다. 자 이제 저장하고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걸 받아주시오. 다음날 오늘 빼빼로 데이네요. 그러네 12시 넘어서 빼빼로는 많이 주고 받으시기에는 방금 지났네요. 오늘 빼빼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레드로프 마저 이어서 가도록 하죠. 그때 이 할배한테 세이브 했죠. 어. 우리는 여름의 집을 클리어한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을 열러 갈 거야. 저 주황색 주황색 아 맞다 저 가시에 찔림 죽지. 아 날 목숨 하나 날렸고요. 여기네 가보자. 오케이. 자 동열쇠 3개 따 오 3개가 다 있어야 열리나보네. 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여기가 이제 미궁인 건가? 이게 지구의 땅 하우스 오브 어스. 진짜? 어 그러네 지구의 집이네. 오 밑에 조심. 오 뭐야 저거. 벌레다. 죽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했다가 묶어. 느려 아 잡을 순 있어요. 그러네요. 바닥에 이거 막 개미지옥 마냥. 아 진짜 엄청 느리다. 젠 뭐지? 지금이야 조져. 어? 아니 오랫동안 묶고 있어야 돼. 야 이거는 줄 길어진 다음에 다시 오자. 못 가 얘 잡죠 일단? 일단 그림자로 최대한 느리고 쟤를 잡아야 문이 열리나? 그지? 내가 오른쪽 님이 왼쪽 고고! 짜! 그러네. 오래 묶고 있어야 되네. 야, 나중에 다시 오자. 미궁은 좀 난이도가 있네요.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되는 곳은 좀 나중에 오고 사계절부터 다 클리어 하자고. 좋아요.
오케이. 가을의 집으로 갑시다. 으흠. 해석하기 아. 귀찮아. 오케이. 익숙하다. 아, 나 뭐 한 거야. 좀 쉬었더니 이게 또 안 되네. 어우, 너무 많은데. 아래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없었어. 일단 없었어.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 게임의 스토리가 뭘까요? 그냥 미궁을 탈출하는 인연의 실을 가진 남녀지 않을까? 아래? 오른쪽? 아래 먼저 가죠. 어디서 뭐 짜장 냄새가 나지? 너네 겨드랑이 냄새야! 어? 괜찮은데? 어? 겨드랑이에서 짜장면 냄새가 나면은 너무 구려! 괜찮지 않나요? 배고프지? 미치 제정신이냐니? 어! 야 이거 물살 있어! 그러네. 저녁에 짜장면 먹었다고? 그거 플레임님 겨드랑이 마십. 아이씨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예. 쟤를 일단 옆에 유령, 위에 유령, 위에 유령. 오케이. 조지고.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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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이거를 누르고 네. 아래로 물살 타고 쫙 가서 쟤를 가둬놔야 돼. 오케이. 꺼져. 아 안돼. 이러면 안돼. 다시 몰아넣자. 그 위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러네.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많은 길을 달려왔다. 오케이 가자. 호이 호이. 이거 잘만 하면 혼자 잡겠다. 오케이. 오 이상한. 저 뭐야? 가오나시 같은 애들이 있는데. 예. 온다. 이거 예.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나 한번 묶어보자. 해보자. 한번. 실체가 드러났어. 아, 실에 닿으면 실체가 드러나고 도망다니네. 그러다가 다시 저렇게 되네. 오케이. 한번 잡아보자 우리. 자, 온다. 오게끔 유도를 해서 딱 닿는 순간 반대로. 오케이. 잼민이 어떻게 죽일지 생각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와야겠네 쟤는. 지금은 못 잡아 저거. 둘 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우리 있는 쪽에 바닥이 올라와야 되는데. 설명해줘. 되겠네. 그냥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저거 노란 거 밟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노란 거 밟아주세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뭐야! 넌 짱이야! 잼민이. 이거 알아 잼민이. 넌 못 내려가지. 예헤이. 동열쇠밖에 안 나오나? 야 잠시만. 그러면 은열쇠, 금열쇠, 청열쇠는 더 깊은 곳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계절에서 동열쇠를 그치. 얻을 수 있고 그걸로 들어간 데에서 은열쇠를 막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와 잠깐만. 그러면은 너무 플레이 타임 길어지는데? 저희가 오늘까지만 합방이란 말이에요. 내일 메데이터가 다시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 게임을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계절방을 일단 전부 다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하시라. 좋습니다. 파파파 파. 줄 길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내가 갈게. 파파파파 파파파파파 파파파파.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파파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무서워. 쟤 뭐야. 제가 가볼게요. 파파파파파. 됐다 이제 안 나온다. 됐다. 줄 최대 길이 너무 좋아.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 귀찮아. 근데 열쇠는 빨리 얻을 수 있었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돌아서 해골도 잡고. 세 개 모으니까 또 종 땡땡땡 한다. 아이고 런닝 머신. 됐다. 우리 세 개 다 모았구나. 그래서 뭐 없네요 얻을 게. 아 그러면 굳이 깰 필요도 없었던 건가? 아니야 우리 그냥 열쇠 세 개 모으면 다 가버리죠 그냥. 그런가? 그래 그럼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갈 수 가고 싶어요. 빠르게 갈 수가 없는데. 물의 도시다. 일단 저것도 열어놓고 맞나봐. 주황 열쇠로 연 곳에서 은 열쇠를 여는 게 맞나봐요. 가지 맙시다. 아 구경만 하죠. 오케이. 아 맞다. 들어온 문 닫히지. 여기가 물에 저거네. 아 하우스 오브 워터. 아 나 진짜 구경만 하고 나갈라 그랬는데 문 닫혀. 구경만 할게. 구경만. 오. 뭐야? 이거 버튼을 누르니까 물이 차올랐어. 예. 네. 대박. 그리고 막 이상 그림자 같은 거 하나 돌아다녀. 그러네. 사막 같은 데 돌아다닐 때 나왔던 그 그림자랑 비슷한 거 아닐까?
키스. 어, 뭐야? 어, 물키. 아, 그냥 빠져버리네. 그건 수긍하고 데려가는데. 오. 저 친구. 아, 얘다, 얘. 어. 아~ 개구리가 괴물이야. 물에 닿으면은 물귀신이 되는 거야. 라이밍이 괜찮네요. 그리고 개구리가 괴물이야. 그 이 미친 엄청난 그리고 라이밍인데. 그리고 이제 파악했으니까 여긴 공략 끝났고 다음에 봅시다. 뭐예요? 조심조심. 아마 이게 그 주황색 그것도 그걸 그 이 네 개의 변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네 개의 모서리는 주황색 열쇠 세 개씩 해서 각각 요 그지. 연에 있는 거 다 열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파란 열쇠가 그건가? 이 모든 맵의 중심부가 엔딩인 거 같아. 아씨 궁금해. 엔딩 보고 싶다 뭔가. 보고 싶어? 집 가지 마. 어? 한 일주일 놀고 먹고 하고 레드로프 깨고 가. 이 게임 깨려고. 방송도 잘 안 키잖아. 아 원하는 때 켜 그럼. 내가 뭐 키지 말래? 님이 안 키잖아요. 난 안 키지. 귀찮아. 오. 아무렇지도 겨울. 않게 들어와 버렸네. 어 조심해 조심해 제발. 엄마 저지. 아씨. 아니 타이밍 보소. 내려와 내려와. 어디서 이래 나오는거야 자꾸. 저쪽이네 반대편. 어? 여기 얼음이야. 어, 아니 씨, 방금 나 빨려 들어갔어요 무슨. 빨려 들어간게 아니라 미끄러진거야 미끄러진거. 아니 그 반대로 뛰는데도 안 멈춰. 야 이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당기면 그냥 당기지. 우와 이거 마찰이 좀 심한데요? 아 뭐지 저 독수리? 쟤 바로 죽일 수 있는거 아니야? 야 너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아. 나 밑으로 떨어져서 봤어? 예. 네. 저렇게 날아올 때 묶어야 되나? 독수리 먼저 어떻게 해보죠? 지금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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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게 와. 아이 뭐 아, 존나 잘 도망. 존나 잘 도망. 존나 잘 도망가. 오케이. 아 너무 웃기네. 근데 왜 열쇠를 왜 이렇게 안 주지? 이 맵의 끝에 있나? 아 여기 있네. 여, 이게 두 개째예요. 근데 비석 이거 그냥 다 같이 묶어버리죠. 어, 그대로 내려가. 어이구. 어이구. 아씨 미끄러. 간성 진짜. 너무 미끄러. 너무 미끄러. 그냥 빠르게 들어가자. 시작하자마자 달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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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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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그렇지.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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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결 일단 하나 해결. 얘네 다 꺼내놓고 들어가서 하죠. 이거 이게 그 개체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잡지 말고 잡지 말고 잡지 말고 묘지로 들어가. 묘지 꼭 잡아야 돼. 나 줄 늘리고 싶은데. 쟤네만 잡아도 많이 충분히 늘어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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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오케이 이제 다 죽여. 저기 땡겨.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기분 좋아지는 영상. 뭐라 뭐라. 그렇지. 오케이. 다 끝났나? 어 이제 거기로 가면 깔끔하게 딱 끝나겠네. 와 돌아가자. 늦었군. 이 이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옆길로 가.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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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에? 아니 오른쪽으로 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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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면 되잖아요. 그냥 쭉 돌아갔고. 아 기다리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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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떡하지? 오 나이스! 오케이! 줄 반동으로 잡아버리기. 이렇게 하죠. 나이자. 목숨이나 얻고 갑시다. 목숨. 아 그래 그래 이제 목숨 좀 후달린다. 그 많던 목숨 다 어디 갔노? 아! 봄 남았나요? 그런 듯. 원래 봄부터 깼었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그거다. 주황색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와 공기 예방이야. 원소네 원소. 도쿄 토마레. 이걸 누르면 뭐가 되지? 네 개를 다 눌러야 되나? 왼쪽이 발판이 올라갔거든? 아 그러네요. 동시에 같이 가야 되겠네. 불이 꺼졌어. 아저씨. 네네. 이거 바이패드 생각나네요. 동시에 가야 된다. 동시에. 자 동시에 내려가야 돼. 기다려. 내려가. 내려가. 신호 줘 신호. 신호. 근데 저거 그냥 우리 또 밑으로 가자고. 오케이. 됐어. 어?
누르고 다시 타. 오케이. 좋아. 왜 다시 타는데? 근데 누르면 뭐가 돼요? 몰라 나도. 에? 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됐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아 그러네. 아 뭐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 가자. 아. 에? 야 진짜 다 와서 뒤지는 거 또 뭐야? 뒤지면 아, 또 좀... 눌러야 돼. 아 돌아가. 왜 돌아가요? 어차피 안 깰 거니까. 아 맞다. 아 이거 그거지 주황 열쇠지. 와 진짜 다 해놓고 진짜 다 된 밥에 그냥 젤을 슬슬 뿌려서 막 푹 쪄가지고 말아먹네. 야 씨. 나 또 젤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프링. 우와. 어 확실히 난이도가 개쉬운데? 이건 뭐야 근데? 괜찮은 걸까? 어? 어? 붉은 선이 살짝 그을렸어. 불을 한 번에 많이 잡으면 끊어지나 보다. 뭔가? 어? 아! 불 주변에 오랫동안 지지고 있으면은 타네. 그게 아니라 물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불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은 타요 선이. 그냥 빨리 그냥 쳐버려야 돼. 탁 하고 탁. 어? 뭐지? 아까 도깨비를 어떻게 잡았지? 그러게요. 어어 잠깐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이거 그을려. 그냥 빨리 말아보자. 마... 어? 그냥 개빨리 그렇게 그러네, 해야 되나? 이게 탁 쳐야 되네. 그냥 중심부를 주변에서 얼쩡거리면 안 되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조심. 왜 그래 정신 차려. 아니, 왜 그래. 이거 밧줄 반동으로 잡으려고. 아 너무 아슬아슬했잖아. 제가 갑자기 덮쳤으면 너 바로 사망이었다고. 이거 다른 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네. 어디가. 채팅창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라고. 내 캐릭터 신경 써달라고. 습관. 어, 방송하는 사람이 채팅을 잘 봐야지. 맞지. 오케이. 자, 이제 왼쪽으로 들어... 못 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은... 그 위로 가야죠. 위로 요래 돌아가. 그런 건가? 다시 가보자, 그러면. 저 하양이는 왜 발레하고 있냐고요? 어그로 끄는 거죠. 쟤네들 스트리머 하면은 잘하겠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해골바가지 댄스 실력 수준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의 춤 실력이다. 어, 저기 있다. 예. 잼민 이리 와라. 형이 꽉 안아줄게. 아이씨.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씨. 나 떨어질 것 같았어. 다시 돌아가자. 옆으로 가죠. 그래. 예. 초록색 발판은 또 처음 보네. 아, 뭔가 왠지 여섯 개 다 눌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거 좋은데. 누르면 그냥 발판 내려가겠네. 어? 바뀌잖아? 가 아니라 유지 시간이 있군요. 내려와줘! 아, 나... 내려와줘! 내려와줘! 으악! 뚝배기 아프네. 아, 개 많이 나와. 저기 태어나, 새로 계속. 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태어나니까 그 전에 조지면 되는데. 화이팅! 한 명은 위에 있어야 돼. 한 명은 떨어져도 괜찮은데. 그럼 내가 있을까? 예, 계세요. 뭐요? 계세요? 나이스! 오케이. 따! 아유, 씨. 잼민이 형, 이리 와봐요. 형 안에 칠게. 어, 잘 못 갔죠? 잼민인데 어떻게 형이에요? 원래 내가 불리한 상황이면 다 형이야! 맞긴 하죠. 돈 많으면 형이고. 아니, 왜 눌렀냐, 이거? 묶어요, 그냥. 그렇지. 됐다, 이제 어떻게 할까? 아래로 내려가면 되네. 네. 어, 끝났네.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계절의 방을 다 클리어를 했고 매드헤터는 계속 하품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추가적인 원소방을 가야 돼요. 계절방을 넘어서 이제 원소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너 지금 피곤하지? 아니, 눈이 조금 뭔가 눈이 피곤한. 일단 방부터 열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다. 네. 들어가보자. 가자. 파이어. 어, 불이네 역시. 들어가봐요. 미쳤어요? 뜨끈뜨끈해 보이는데. 이 오우. 왜? 왜? 무너져? 바닥이 부서진 거 같아. 어, 야 쟤 뭐야. 어! 줄을 끊어버리네. 플립님은. 어, 쟤 빨간 줄에 닿으면은 갑자기 폭주해. 얘를 어떻게 잡지? 불 붙이고 계속 튀라고 한번 해보자.
지 혼자 타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한 바퀴 삥 돌아보자. 여기서 불 붙이고 왼쪽으로 돌자. 왼쪽으로. 오케이. 밥 먹는 손. 아니 왼쪽. 왼쪽.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이 밥 먹는 손이. 가가가가가가가격어격오격오교 그기 깨깨깨깨깨깨. 오. 역시. 형 그냥 도망치기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 타서 없어지는구나. 잘 봤다. 이제 끄자. 오케이. 아 만족스러워요. 이거를 다 클리어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거 아세요? 우리 동열쇠밖에 지금 안 맞봤어요. 이제 은열쇠까지 할기 시작하면 우린 정말 아 근데 뭔가 좀 엔딩이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울룰룰룩 울룰룰룩 그만해. 아 근데 줄넘기가 너무 찰지게 돌아가는데? 정말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짝꿍을 구해가지고 같이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짝꿍이 없어서 실패. 아! 맘마메야. 자 매드헤터와 함께한 레드로프라는 게임이었고요. 하나도 안 즐거웠고 다시는 하지 맙시다. 왜요? 재밌었는데.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스트레스 받아서. 보라고? 재밌었어요 저도.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빠이빠이.